전 유명 야구 선수의 동생이 채무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강도 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야구 팬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업을 하던 전 유명 야구 선수의 동생 A씨. 2017년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 소개로 만난 B씨에게 월이자 3, 4%대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B씨가 야구 팬인 걸 알고 돈을 쉽게 빌리기 위해 형에게 동서까지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5년여 동안 빌린 돈은 28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났고 당시 다른 채무도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결국 평소 현금으로 거래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점을 눈여겨보다 범행을 감행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일부 돈을 갚겠다며 불러낸 뒤 차량으로 치고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목숨을 빼앗은 겁니다. 자기 휴대전화도 없앤 뒤 경찰에 자수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서울 남부지검은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벌여 채무 회피를 위한 강도 살인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진 빚을 갚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증거를 인멸해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채무 변제 회피라고 탓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A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